이 세상에 용한 걸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법칙과 원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법칙이 있을 뿐이지 절대 기적이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거기 빠지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탐지지 삼독의 번뇌가 쌓여있기 때문에 기적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이 천장에게 비워지면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말로써 세상을 굴절시키고 말로서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나면 현실보다 더 참혹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되두르기면 웃는 낯으로, 되두르기면 긍정적 부분의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는 것 자체는 그만큼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요, 삼태미 같은 이치가 있어요.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나가는 이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잘 될 때,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정말 가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될 때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라 이거. 바로공양을 하면은 그 느낌이 참 다른 거를 느껴요. 그 집에서는 그냥 밥 한 그릇을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절에서 밥을 먹는 그 저희 바로공양을 해보면 그 사란툴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게 되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여러분들 오늘 밥 한 술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뱃속에 들어간 그 밥들이 얼마나 많은 인과를 통해서 밥들이 됐는지 알아요? 그 밥들이 전생을 보면 때로는 미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곤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식물일 수도 있고 그 수천 종 수십만 종이 있는 그 많은 종류의 식물 중에서 살루테일 수 있는 부분의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 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농부의 손길이 필요했었고 얼마나 많은 지구의 환경이 그를 도왔겠냐 이거죠. 이 법문을 듣는 것 자체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베트남의 불자들이 그 사막사에 와서 1박 2일 동안 법회를 보고 그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와서 자기들이 언어로 자기들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보면 스님 공경하는 부분이 대단하지만 그분들이 그 스님들을 위해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단하더라고요. 스님의 말씀을 그 듣는 것 자체를 행복해 하고 스님을 모시는 부분을 너무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그 불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하지만 그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는 부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손에 좀 보고 사세요. 그래서 정토가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없으면 뭐예요? 손해입니까?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나는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렇게 비춰봐도 사실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찌 그 부분을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알고 가는 걸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 돼. 되두리기면 나를 위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보살은 뭐가 보살인 줄 아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으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게 보살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절에 들어와서도 보면 반똑똑이들이 문제리니까 여기는 내려놓고 아는 법을 구하네요. 내려놓고 아는 법을,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비워놓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나의 본래 존재하고 있었던 지혜를 얻는 곳이지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곳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오직 일체 중생의 삶이 기복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아닌 마음속에 지혜가 구족되어 있으되 그 지혜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들에게 지혜의 존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심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일상적인 부분이 종교의 믿음과 다른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종교는 그 신의 의지를, 신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나라고 하는 부분의 존재가 불성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이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으니 날 따르라 이러셨어요? 아니요. 세상의 존재의 본질을 설명했어요. 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이 존재이요. 인과.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야. 인과 인연을 설명했단 말이죠. 창조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대중 선생님 계실 때 돌을 물으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뭐를 물으러 와요? 세상을 물으러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스님은 세상에 안 나가시고 산중에만 사신 분이 세상에 궁금한 걸 물으러 오면 답을 정확하게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간에야 세간에. 큰 스님은 세속에 나가보신 일이 없어도 세상 일에 대해서 물으면 무불통지야. 이렇게 해 저렇게 다 맞아 떨어지죠. 이게 세간에란 말이죠. 부처님은 세상에 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이해하는 데 완벽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법이 무르익는 어떤 그런 시간이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간절한 부분의 지속적인 그런 부분이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꾸준한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보면 계속 설명합니다만 시간은 우리의 그 중생의 잣대로 보니까 뭐 길다 짧다 뭐 이런 부분을 느끼지, 한 부분이 단계에 들어가면 그 시간은 아주 공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도님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 달 안 것 같은 부분을 거의 수십 년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기도의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앉아보면 하루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하루 저녁이. 근데 그 단계가 딱 넘어가면 그냥 앉으면 행복한 거예요. 최초 화엄 37일, 21일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함 12,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했다. 방등 8,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했다. 21제 단반야, 그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했다. 종단법화 우팔년, 법화경을 위해서 8년 동안 또 8년을 설했다. 그래서 우팔년. 옛날에 대수사님께서는 앞으로 겁이 탁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상월 대수사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수행이라는 장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공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육신통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육신통을. 미래를 보시고 과거를 보시고 현재의 상대의 마음을 보시고 상대방의 숙명통을 해서 상대방의 전생의 업을 보시고 뭐 모든 부분을 다 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아, 돌을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정말 요 탕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탕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거야. 나를 인이라고 말하고 상대를 연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를 인이라고 말하고 상대를 연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한쪽만 좋아서는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좋아야 좋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걸 원하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만이길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보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맺어지는 상대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등을 밝혀라, 기도를 하자, 우리 열심히 그 신심을 불러일으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 내가 중된 결과가요, 복되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부분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갈구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지만 저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지를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도 스님을 위해서 왔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왔습니까? 가장 대표, 가장 알맹이, 가장 수승한 제자, 그래서 사리부를 지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련조자도 있고 뭐 사리불도 있고 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를 최고의 제자로 쳤을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교는 뭐 빗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눈은 감고 98,000리를 보는 것 정도를 불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불교를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나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불교는 지혜를 완성하는 거다. 그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면 안 되는 일이 사실 없어요. 다 되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 호의 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 우리는 가만히 자기 자신을 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상대방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는 건지, 진정 상대방에게 필요할 때 주는 건지, 또한 베풀면서 그 베품을 자랑 삼지 않고 오히려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는지, 이 세 가지를 걸어서 호의 3조라고 얘기합니다. 베풀되 세 가지의 덕목을 가져서 베풀어라.